내가 많이 안. 여성 동무와 남성 동무의 끌어치기. 끌어치기 아니야. 시합을 대결을 벌이겠다. 내가 많이 하는 거 맞아. 자. 너 니네 둘이 하는 게 똑같대 이거야 이거 지금. 어? 다른 거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하도 장사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도. 자, 이번에도 내가 큐 손질 해줄게. 공정한 승부를 위해서 아빠가 큐 손질까지 해주겠다. 자, 1번부터 시작할 거야. 이거는 이 배치는 오빠도 연습했었고 정인이도 가끔 연습했었어. 그러니까 뭐 연습량도 비슷해. 오빠가 조금 한두 번 더 했을 것 같아. 자, 정연이 너무 재미없을까? 자, 누가 먼저 할래? 흰공 누가 쓸래? 먼저 하는데. 흰공은. 너 흰공을 하고 싶어? 그럼 정연이 되겠다. 가위바위보. 안 되면 흰공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어, 그러면 정연이 먼저 흰공. 아니야, 나 노란색 할래. 오빠 먼저 하는 거 보고 할래. 쉬운. 어떻게 생각해? 너. 네. 그렇게 할 거야? 네. 그래? 그러면. 원래는 흰공인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만 특별히 노란공을 먼저 치는 걸로. 자, 해보시게. 자, 어, 아, 아, 이렇게 하라고 정연이가 노란공 갖겠다고. 어. 어, 그래, 자. 아, 이거 엄청 많이 연습했는데. 누나 초구질 아빠가 잘 해줬다. 네. 그럼 안 돼. 그치, 예의 연습도 하고. 나. 오빠는 장갑 안 끼네? 아빠 닮아, 아빠 닮아서 장갑 안 끼네. 나 손 많이 있어갖고 땀이. 땀 많이 나 너? 나 손에 땀이 많이 나. 맞아. 그래? 그래서 왜 나보다 잘하지? 진짜 생각. 다칠 것 같아. 한 번에. 맞추면 1점, 못 맞추면 2점. 어? 오, 맞았어. 한 번에 맞았어. 아, 근데 정연이는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인데? 오랜만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네. 정연이는 두 번의 기회를 줄까? 어떻게 할까, 주원아? 그냥? 아니, 한 번으로 해? 네. 그래, 그럼. 자, 주원이 1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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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봐, 이것 봐. 자, 다음. 그럼 2번 갈까요, 2번? 2번? 내가 오빠보다 더 깔끔하게 쳤어. 그러게. 이거. 어이구, 주원이 너무 큰일 났다. 야, 아까 얘기했지? 응? 정연이도 만만치 않다 분명히 얘기했지. 빨리 자. 그래. 오빠. 여기 연습 잘하고 해봐. 연습해야 돼. 아, 근데 좀 4번이니까 5번에 나 그 왼손을 쳐야 하는 거지. 어떡하지? 야, 그 좀 이상하게 맞았네. 이거 직접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르겠어. 어? 그냥 해줘. 어, 좀 맞으면 되잖아. 맞으면 되잖아. 그래, 이거는 운이 작용한 건데 그럼 실력이라기보다는? 아, 운도 아. 실력이야. 아. 운도 실력이야? 어, 당연하지. 너 되게 긍정적이다,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떡해. 괜찮아. 우리 이제 연습해. 아니, 도와주는 거 안 되는데. 오! 오! 맞아. 똑같이 맞냐 어떻게? 어, 뭐. 그냥 실력이 똑같은 것 같아. 잠시만. 오빠한테 이거. 그럼 이쯤에서 우리 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몇 내기요? 몇 점 내기? 지는 사람은 뭐? 지는 사람이 1,000원 주지. 아니야, 1,000원 너무 재미없어. 500만 원. 어차피 우리 설날에 그 둘 다 거의 20만 원 넘게 받았으니까. 나 근데
내기 뭐 할 건데? 만 원 주기? 오케이. 만 원 주기? 그거나? 오케이. 집에 가서 줄게. 엄마한테 받아야 돼. 아 이런 건 원래 파울인데. 아 이거 그럼 나 한 번 봐줘. 그러면 그렇게 네. 되면. 어 그래? 정현이가 실수했을 때 한번 봐주 봐주는 걸로. 아니 왜 이게 안? 야 어저께 어저께 얘기했지. 가까운 건 세게 치면 이렇게 된다. 큰일 났다 너 이제 좀 내 차례구만. 아 진짜. 아니 그때처럼 왜 실력이 안 나오냐고. 가까운 건 세게 치면 그런 이렇게 된다 그랬지. 아니 그때는 그 세게 쳐도 다 맞던데. 단점 얘기했지. 단점. 알려진 친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르지. 어 너무 안정적으로 맞아. 큰일 났다. 아 진짜. 정현이 3점. 아니 맞으면 또 다시 하는 거야. 아 다음 배치로 이거 연습 연습용 배치니까. 아 이거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야 비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비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제가 이길 것 같은데 뭐. 5천 비기면 만 원씩 아빠한테 주는 걸로 하자. 아 네. 어? 네. 비기면? 내가 좀 바꿔주면 안 돼? 바꿔줄까? 아니요. 나 바꾸고 싶어. 아니 왜 계속 안 맞냐? 아래를 박자, 치면 박자, 이렇게 돼. 박자. 어 진짜. 박자. 아래를 치면 안 돼. 나도 안 돼. 근데 나도 이거 못 치면. 어 이거 다리 안 들고 해도 되죠? 어, 다리를 뒷다리를 들어가서. 내가 잡아줘. 왜 이게 맞아? 야 이거 픽셀이 났는데도 맞았어. 이게 왜 맞아 진짜. 2대4 다음. 아니 요새 게임도 져가지고 짜증나는데. 어. 요새 게임 졌어? 아니 친구들이랑 하는데 그거 네 명한테 다 줬는데요. 무슨 게임? 보드게임. 보드게임 말고 그랬던 거. 그건 어려워. 그래? 집 때문에 있는 거지. 진짜. 아니 저, 왜 이게 또 안 맞아? 저렇게 뱅글뱅글 돌게 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니. 그냥 부드럽게 살살 치면 맞는데. 어. 좋아. 아, 이건 정현이는 키가 안 돼. 이거 모자라니까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할게. 이거 안 된, 닿지 않아. 어머, 나 안 할래. 기꺼냐? 게임 할래. 게임? 기권 기권 승했어 정현이가. 어, 저 기권하기 싫지만 안녕히 계세요. 너도 기권할 거야? 어? 안녕히 계세요. 야 무슨 이런 대결이 다 있냐? 네 개 다 맞췄어. 그러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당구는 몸으로 치는 게 아니다. 힘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6번도 맞아. 7번. 설마 설마 다 맞히는 건 아니겠지? 이것도 맞았어.
너 당구 선수 해도 되겠다. 자, 8번이 아마 마지막일 건데 이건 너무 심해. 눈 감고쳐도 맞겠는데. 응? 빨간 공 치는 거야? 노란 공으로 쳐야지. 잠깐만, 승자 인터뷰 해야지. 저기 오빠와의 게임에서 이겼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묘하고 있다. 묘하세요? 왜요? 그냥요. 아, 묘하군요. 8개 배치를 다 맞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운이 좋았죠. 연습도 안 했는데 다 마치고. 오빠는 며칠 전에 연습했는데도